안녕하세요. 프리랜서 H입니다. 요즘 다시 쿠팡이츠 배달 파트너 이슈가 많아졌습니다. 도저히 이슈가 끊이지가 않아서 만들다 지쳐서 이제 그만하려고 했는데도 할 게 너무 많아서 그리고 꼭 이건 전해야 될 것 같아서 영상을 만들었습니다. 한번 쭉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 일은 기본 단가 전환 후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뭐 예전에 설명드린 영상이 있으니까 빠르게 넘어갈 텐데 이게 뭐 3,300원에서 3,100원으로 변경될 때 있었죠. 그리고 저는 3,100원에서 2,500원으로 변경될 때 이때부터 본격적인 배달을 시작했습니다. 작년 12월 말이니까 뭐 거의 올해부터 시작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꾸준한 영상을 만들었죠. 그 사이에 변화도 많이 있었습니다. 어떤 게 있었냐? 정지, 거절하면 딜레이 주고 뭐 계정 정지까지 막 줬죠. 그리고 쿠팡 라이더 렌트 사업하려고 막 모으고 있었고 그 다음에 쿨타임 딜레이까지 주고 있었죠. 가장 큰 혼란과 혼돈과 내부 분란을 만들어줬던 리워드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이건 아마 역대급인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는 현 시간까지는 자 6월 리워드 영상도 만들었고요. 예, 7월 변경 리워드 영상도 만들었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기본 개념이라고 알고 계시고 이 중간중간 영상도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의혹이 있습니다. 우리가 항상 갖는 의혹들에는 여러가지가 있겠지만 일단 기본적으로 단가를 임의적으로 조정한다, 그리고 밑장 빼기를 한다, 상한가 고정을 한다, 낚시를 한다, 이것도 이 영상에서 설명을 해 두었고 배달하신 분들은 알기 때문에 처음 오신 분들은 위쪽에 카드를 둘 테니까 거기 들어가서 한번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조정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이때만 해도 이제 1000명 미만이었지만 지금은 더 많이 했지만 90%는 단가를 건들고 있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정확한 건 저희도 모르죠. 왜냐하면 발표를 안 하니까. 정확하게 업그레이드 됐습니다. 뭐가 업그레이드 됐냐, 이런 게 업그레이드 된 게 지금 시작이 됐습니다. 단가 차이가 엄청 나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 가지로 혼동이 오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 뭐냐, 같은 지역에 배달을 하시는 분들인데 파트너 간의 이벤트 금액을 다르게 준 겁니다. 여기 7월 7일 수요일 남부 똑같습니다. 여기 근데 1, 2차 피크 강남구 서초구 8,000원 15,000원 만원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와 파트너 간의 이벤트 금액을 다르게 준 겁니다. 근데 저는 알고 있었는데 계속 이렇게 제보가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더 이상 이걸 안 만들면 안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모르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자 그리고 또 이것도 여쭤보니까 제보하신 분에게 뭐 자기도 몰랐대요. 자동차 간 같은 운송수단끼리도 단가가 차이가 납니다. 여기 보시면 왼쪽 오른쪽 같은 날 같은 시간에 이렇게 11시 20분 11시 똑같이 보이시죠? 똑같은 곳을 보는데도 단가가 이렇게 차이가 납니다. 왜 차이 나냐? 상담원한테 연락을 했대요. 자동차인데 단가 표시가 다르다. 상담사한테 연락을 했더니만 수락률, 완료율, 평점, 배달 건수에 따라 다를 수 있다라고 공식적으로 답변을 했답니다. 상담사가. 하지만 저희는 알죠. 다를 수 있다는 거. 상담사의 말은 항상 다를 수 있다는 거. 나는 열심히 해서 파트너 가격을 더 줘야 되는 거 아니냐고 하니까 어이가 없어서 말았답니다. 왜냐? 이쪽은 예 오래 배달해서 평점도 좋은데 오른쪽은 그냥 막 하시는 폰이랍니다. 좋은 것만 골라 빼먹으려고. 그래서 했는데 평점이 안 좋은데 이게 더 잘 보인다는 겁니다. 그래서 상담사가 대답도 못하고 이분도 알고 계시죠? 상담사가 뭔 죄겠습니까? 그러려니 하는 거죠. 그리고 오토바이 간 단가 차이도 있습니다. 이건 오늘입니다. 오늘 이렇게 적용이 됐어요. 이렇게 차이도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특이한 걸 발견하신 분도 계실 겁니다. 단가 차이가 60원 단위로 끊어지죠. 이상한 겁니다. 좀 이따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자동차와 오토바이 간의 차이, 자동차와 뭐 자전거 간의 차이도 그동안 있어 왔습니다. 배달사상 카페 가보시면 그런 걸 잘 많이 업로드해 두었습니다. 그리고 또 뭐가 있냐? 요즘 들어 부쩍 많았습니다. 예전부터 영상 만들려고 했는데 이게 되게 애매한 거여가지고 왜냐하면 처음 수락할 때 단가를 확인할 수가 없고 완료할 단가만 보니까 확인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영상을 만들기가 좀 어려웠었어요. 이렇게 5,000원대인데 콜 들어온 거 받아보면 2,500원, 할증 붙어 3,400원 된다. 이상한다? 단가 8,800원 떠서 잡아서 갔는데 왜 5,880원이 되냐? 이런 게 있었습니다. 수락 단가와 완료 단가와 수락 단가 다르다는 거.
그런 거였습니다. 이런 현상이 왜 벌어졌을까? 뭐 저희는 다 알죠. 쿠팡이 더 이익을 증가시키기 위해서, 파트너를 잘 조정하기 위해서. 분명 현재 위치 5,000원대 중반을 보고 콜을 잡았는데 활충거리 포함하니까 4,000원 후반이 나왔대요. 뭐 다 아시겠지만 픽업 지역 기준입니다. 뭐 여기서 땡겨가거나 낚시를 당해가지고 갑자기 다른 지역으로 갔을 때 이런 현상이 발견이 되는 거죠. 근데 상담원과 연락이 해봤대요. 이분은 픽업 기준인 거 알고 있었겠죠. 근데 뭐라고 했냐 상담원이. 2,500원 기본 단가에 할증 포함한 평균 배달 가격이 지도에 표시되었다고 상담원이 말했답니다. 어? 이게 무슨 소리야? 그리고 어떤 분이 공식적으로 메일로 답변을 받았답니다. 문의해주신 내용은 방금 공지사항 전달받아 답변 드립니다. 일부 파트너님을 대상으로 배달 수수료가 상이하게 노출되는 테스트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노출되는 금액은 상이하나 실제로 정산받는 금액은 동일하다는 점을 참고 부탁드립니다. 아니죠. 노출되는데 그건 평균이니까 평균보다 미달되는 사람이 있고 많이 받는 사람이 있는 거죠. 말의 어폐가 있습니다. A 테스트 기존과 동일한 기본 요금만 노출. B 테스트 기본 요금, 프로모션 금액, 평균 할증 금액 노출. C 테스트, D 테스트 이렇게 네 가지 버전으로 테스트를 진행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는 지도 화면은 60원으로 끊어지는 거 보이시죠? 이상하게. 할증된 평균 금액을 보여지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눈치 빠른 분 아셨겠지만 업그레이드 되기 전과 후인데 기본 금액 높음이라고 표시되어 있죠. 지금은 할증 금액 높음으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냐? 전체적으로 단가가 높아 보이는 지금이지만, 장마 시즌이라 높아 보이지만 그게 아니라 평균적으로 사람들이 나가는 할증 포함된 금액이 표시된다는 얘기입니다. 소름. 그래서 우리는 이제 지역별 주문 현황을 기본 단가를 보시고 진행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와우, 정말 소름이 돋습니다. 아니 이벤트 단가, 테스트 그런 거 말을 해주고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도대체 언제까지 이렇게 밑장 빼기를 할 건지 도대체 쿠팡이치에게 물어보고 싶습니다. 공지라는 시스템이 있어요. 배민 커넥트는 무엇이 진행될 때 꼭 문자를 주거나 시행 전에 말합니다. 쿠팡이츠는 시행 전에 말하는 게 아니라 시행되다가 항의가 있으면 그때 공지 말고 상담원들에게 말을 해서 문의하는 사람에게 대답을 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교육이 제대로 안 돼서 상담원들마다 대답하는 게 다릅니다. 이게 도대체 뭡니까? 어떻게 상담원을 저희가 못 믿는 상황까지 올 수가 있습니까? 상담원마다 다른 통화 녹음을 다 모아가지고 나중에 영상을 올려야 될... 제가 그것까지는 좀 법적 문제가 될 것 같아서 안 하는데 통화 녹음 다 했다는 사람 많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같은 이제 전화를 통화를 많이 하는 사람들은 증거를 꼭 확보해야 되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에도 통화 녹음 항상 해뒀거든요. 야 정말 장난 아닙니다. 딱 지금 상황은 조삼모사 그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기본 단가 내리고 할증 많이 준다고 했는데 어떻게든 자기들 편하려고, 자기들 좋으려고 이렇게 단가만 장난질하는 것 같습니다. 답이 없습니다. 자, 다들 장마인데 비도 안 오고 단가도 이상하고 온갖 프로모션 맞춰야 되는 어려운 상황만 계속되고 있습니다. 코로나도 폭발하고요. 저도 그냥 완전 나가리 됐습니다. 아휴, 어쩌겠습니까? 코로나 끝나는 그날까지 다들 건강 챙기시고요. 안전운전 바랍니다. 지금까지 프리랜서 H였습니다. 좋댓구, 좋아요, 댓글, 구독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생유!